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호 선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PBB 프로 최승호입니다. 2018년에 네. 그 사냥에서 첫 프로전 하고 네. 오랜만에 무대이신데 네. 그간 왜 시합을 안 뛰셨나요? 일단은 사이즈를 조금 프로전은 중요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1년 정도 한번 묵혀보고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선수분들 중에 유일하게 해외 프로들 그것도 최정상급 선수들하고 붙어보신 적이 있으신데 네. 그 한국 프로들을 해외 무대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볼륨감이나 이런 게 프로전은 사이즈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한국 선수들도 보면은 이제 키가 대부분 많이 크잖아요. 체중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묵혀놨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우승 후보를 뽑히고 계시는데 오늘 순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냥 이 무대에 쓴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멋진 무대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몬진 프로도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네. 부상 부위는 다 괜찮으시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완치가 됐고 이제 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인데 뭐 운동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가지고 예. 오늘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기다 오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